안녕하세요. 공익이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흥시에서는 최초로 들어서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두 개 블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가 1블록, 저기가 2블록 해서 두 개 블록 합쳐서 아파트 총 2133대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그러니까 롯데건설이 시공합니다. 롯데건설, 대한민국에서 1금 브랜드죠. 입주는 2027년 7월 예정입니다. 최근에 그 롯데캐슬 1블록에 접해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빠르게 완판이 되었습니다. 시흥 롯데캐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완판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신천역 인근에는 이제 더 이상 아파트 지을 땅이 없습니다. 우선 롯데캐슬은 교통이 너무나 좋습니다. 얼마 전에 개통한 서해선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상당히 편리해졌고요. 지하철 신천역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시흥IC, 신천IC를 통해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특히 강남순환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인프라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시흥 프리미어 아울렛, 스타필드 시티, CGV, 시흥시청, 보건소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관공서가 있습니다. 소래산, 은계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이 가까이에 있어 자연친화적인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초중고가 있어서 학세권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대규모 그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동간거리가 넓어서 통풍과 채광이 우수합니다. 리조트 프라자, 센트럴파크 등 특색 있는 조경으로 공원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이 커뮤니티 시설이 상당히 우수한데요. 캐슬리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엘라운지와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북카페와 코인세탁실, 게스트룸, 퀴즈스테이션 등 입주민들에게 정말로 꼭꼭 필요한 시설만 가득합니다. 시화공단, 반월공단, 남동공단, 가산 디지털 단지 등이 출퇴근하기에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직주근접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이곳 특히 그 시흥시 은행동은 광명시와 가깝고 서울에서도 가까워 아파트 가격은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점진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준 서울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의 정확한 주소는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48-30번지 1원에 있습니다. 모형들을 보시면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이며 두 개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14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총 전용 면적 8세 타입으로 단일 면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입주는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2027년 7월 예정입니다. 입주를 한다면은 틀림없이 대장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랜드마크가 되고요. 대장 아파트가 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지역의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생각한데 틀림없이 랜드마크이며 대장 아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도를 보면서 교통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도였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현장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1블록, 여기가 2블록, 신천역에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 여기 이제 그 서해선입니다. 이 서해선으로 쭉 올라가 보면 이제 요즘에 개통이 된 대곡소사선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2023년 7월 1일부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쭉 또 올라가시면은 김포공항이라든지 여의도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사역에서 조금 더 지나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환승을 하셔가지고 이 7호선을 타고 가시면은 강남으로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개발 호재라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데요. 그 제2경인선이 이제 추진 중에 있고 신구로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길 따라서 그 땅값도 올라간다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그
도로가 닦이면은 그만큼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광명시흥 신도시가 이제 인접해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라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여기를 갖다 이제 확단지다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은계동입니다. 은계동 238-3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가 이제 신천역 한라비발디. 얼마 전에 한라비발디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1블록은 신천역에서 조금 가깝고 2블록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 가깝습니다. 보시면은 세심유치원, 신일초 다 걸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고라든지 소래중학교가 가까이에 있어서 학세권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그 은계지구가 있습니다. 이 은계지구에 있는 생활인프라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롯데마트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을 갖다 못했지만 여기 스타필드 시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인프라라든지 개발호재 다 좋습니다. 그리고 2133세대라는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가 돼서 가격을 선도하고 입주에는 무조건 프리미엄 붙는다는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유니트를 보면서 계속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4A타입 보시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치면은 이제 거실이 나오는데요. 거실 상당히 좋습니다. 반대쪽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일하기 편하게 일자형으로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는 싱크볼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다용도실 및 세탁실. 물론 이렇게 환기창이 있습니다.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에도 이렇게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대, 이제 파우더룸이라 그러죠. 화장대. 그리고 그 옆에는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욕실. 이제 안방을 나와서 거실을 가로지르다 보면은 이제 복도 팬트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 또 다른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는 공용욕실이 있습니다. 현관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현관 팬트리. 그리고 신발장. 84C타입 보시겠습니다. 84C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실 반대쪽에는 주방이 있고요. 주방은 이제 기역자 형태로 동선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하기가 편합니다. 환기창이 굉장히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환기창 밑에는 이제 이제 싱크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다용도실 및 세탁실입니다. 복도 팬트리. 이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 안방을 마스터룸이라 그러죠. 부부 욕실입니다.
여기 이제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 옆에 한 켠에는 이렇게 이제 소박하게 이렇게 화장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또 다른 작은 방이고요. 이제 공용 욕실. 현관에는 이제 현관 창고, 파다름, 아, 저기, 팬트리 아래죠. 현관 창고, 그리고 반대쪽. 반대쪽에 이제 신발장 이렇게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를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시흥시에서는 최초로 들어서는 대한민국 일군 브랜드 롯데캐슬입니다. 빠르게 완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